여러분 안녕하세요. 제가 지난번에 그 한잔 했니? 그렇다면 버섯 마늘 라면 그걸 먹어봤잖아요. 근데 그게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양파 감자 라면 출출하니? 출출할 때 먹는 양파 감자 라면 이것도 있더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가 있는 곳을 제가 어떻게 찾아와가지고 이거 한번 먹어보게 됐어요. 근데 여기 보면 약간 그 크림 국물 같아가지고 이제 만일에 대비해서 좀 빨간 국물도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별도로 진라면을 같이 샀어요. 네, 이것도 그 PB 상품이고요. 이것도 오뚜기에서 나왔어요. 오뚜기에서 CU에만 판매하는 그 상품이에요. 그러면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자 지금 여기 건더기에 감자가 있죠. 그 양파까지 건더기가 큼지막하게 있는 것 같지 않은데 한번 여기에다가 그 분말 수프를 한번 올려볼게요. 네 역시나 여기 약간 그 크림치즈? 약간 크림치즈 파우더 같은 그런 느낌이 나고요. 일단은 그 여기 국물을 버리란 얘기가 없어요. 그냥 그 크림 국물을 쫙 먹는 것 같아요. 한번 면을 끓여보고 나서 이 별첨 수프를 넣도록 하겠어요. 자 이제 제가 분말하고 그 끓임물 넣었다가 그 다음에 자 중간에 원래 4분을 기다려야 되는데 중간에 제가 양념 별첨을 넣고 좀 더 우려내 봤어요. 왜냐면 좀 더 우려내 가지고 좀 더 한번 깊은 맛을 좀 내보기 위해서 한번 우려내 봤는데 이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어요. 좀 약간 국물이 허옇죠? 양파향이 생각보다 없는데? 잠깐만요. 초점이 너무 가까이 하니까 초점이 일을 안 하는 것 같아. 됐어요. 초점 돌아왔고 한번 감자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. 제가 원래 오른손잡인데 양손 다 젓가락을 쓰거든요. 한번 이 감자 감자가 좀 푹 익어야 되지 않나? 왜 아삭아삭하죠? 좀 더 먹어야 되나? 한번 한 가닥 더 먹어보도록 하겠어요. 양파향이 그렇게 생각보다 강하진 않아가지고 그렇게 많이 스며들진 않았네요. 그러면 국물엔 좀 우러났는데요. 국물 한 번 더. 오 근데 약간 요 그 크림 파스타만큼 국물이 걸쭉하진 않은데 국물 좀 묽어요. 근데 이 정도 향이면 글쎄 맛은 괜찮은데 약간 향이 좀 약한데요. 그 버섯 마늘 라면 거기에 그 마늘 향보다 그 마늘 향보다 조금 약한 것 같아. 마늘 향보다 양파 향이 약한가? 근데 원래 마늘이나 양파나 좀 약간 마늘이나 양파나 좀 그렇잖아. 둘 다 원래 좀 향이 강하잖아요. 그 향을 내는 야채 중에서 향이 강하잖아. 마늘이 좀 더 이제 세단 얘기인가요? 일단은 좀 더 먹어보고 다시 한번 평을 해보도록 하겠어요. 네, 다 먹어봤는데요. 글쎄요. 그 출출할 때 먹는 거라고 해가지고 좀 그래도 포만감이 살짝은 있는 느낌이에요. 감자 때문에. 근데 감자가 그렇게 싫어하진 않고요. 감자가 그렇게 싫어하지 않고요. 막 집에서 그냥 그 감자국 끓일 때 그때 알 때죠. 그 감자 송송
크게 큼지막하게 간이 썰어서 끓여 먹고 싶대요. 그렇단 얘기고요. 그리고 이제 약간 이게 그 하얀 국물 있거든요. 며칠 라면은 빨간 국물이다 생각해서 같이 먹었던 이 진라면은 근데 이번에 확 매워졌나봐요. 이번에 새롭게 포장이 바뀌면서 진라면 확 매워졌나봐. 그냥 평소하고 먹던 느낌이 달랐어요. 그렇고요. 좀 매운 거 좀 싫어하는 분들이 먹기엔 좀 약간 그런 그 먹을만한 라면인데, 근데 이제 이전의 라면하고 스타일이 달라서 이질감이 들 수도 있다는 것도 저는 그 정도라고 느껴져요. 자, 그럼 저는 영화를 보러 가야 하므로 자 리뷰는 빠르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른 컨텐츠에서 만나요. 안녕.